찾아가 봤습니다. 어제 만난 그분 맞죠? 이분 설마 이곳에 살기도 하는 걸까요? 수상한 남자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여기가 제 일터예요. 여기는 제 작업장이기도 하고요. 아니, 폐교가요? 그렇죠. 네.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가요? 아, 일을 시작하시나 봅니다. 잡초 제거하는 모습을 보면 혹시 폐교 관리인? 그런데 한적하던 폐교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양손 가득 짐을 옮기는데요. 이곳에 이사라도 오신 건가요? 맞아. 아, 캠핑장이었군요. 즐겁게 애들이 물놀이 하러 왔습니다. 캠핑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좀 즐기려고 왔습니다. 학교 운동장 한가운데 마련된 간이 수영장까지. 그분이 다시 나타났네요. 지금 몇 학년이야? 저 3학년이에요. 3학년? 또요? 계속 놀아. 여기다 키우고. 오케이. 여기가? 체험객의 안전을 꼼꼼히 살피는 이분은 서병호 씨. 병호 씨는 3년 전 이곳에 터를 잡고 폐교와 캠핑을 접목한 새로운 사업을 운영 중인 귀촌인입니다. 병호 씨 말고 캠핑장 관리에 바쁜 남자가 또 있네요. 고현아, 예. 음료수 하나 마시고 해. 덥다. 아, 예. 감사합니다. 다 됐지 이제? 네. 안에 매트하고 이런 건 누구 있는 네. 거지? 아, 체험 학습장이나 캠핑장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손이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서 아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저를 돕고 있습니다. 아, 병호 씨 아들이었군요. 보현 씨는 학업을 잠시 미루고 아버지 일을 도우러 이곳에 내려왔다는데요. 이런 아들이 있어 든든하시겠어요?